그 조명 스탠드를 그때도 생각을 했는데 책상에 이것처럼 이렇게 고정하는 걸로 나중에 바꾸실래요? 그게 있어. 조명이 그런. 조명 스탠드가 있냐고요? 근데 얼마 전에 나왔어요. 이건 왜 떼고 쓰세요? 이렇게? 게임하다가 던져가지고 네. 그게 지금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이거 팬이 또 보내줬거든요. 네. 그걸 찾다가 그 하나 찾았어요. 그리고 고장났어요, 심지어. 예? 그러니까 트레이서로 이렇게 쭉 쏘면 뚜둑뚜둑 끊겨가지고 쭉안 나가요. 스피커는 사라졌네요? 아, 뒤에 네. 바뀌었네요? 긴 걸로? 네, 받아가지고 저것도. 이게 뭐예요? 몰라요. 이거 그냥 마트에 갔다니까요, 이제 컴퓨터가. 왜 이래요? 컴퓨터가 컴퓨터가? 이게 두달 동안 안 끄고 막 그러다 보니까 훅 가요 얘네도. 이것도 죽네 느리네? 작업관리 적혀간 게왜 이렇게 느려? 그랬잖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오래 걸린다니까요. 이런 컴퓨터를 지금 송출컴을 어떻게든 아둥바둥 버텨가면서 지금 이 시청자분들이 항상 이겨내고 있어요, 저랑 같이. 그래서 제 방송 보면은 2초에 한 번씩 뚝 끊기거든요. 계속. 네? 아니 근데 그때 왔을 때 아니랬잖아요. 네, 좀더 심해져가지고 그냥 포맷 한번 조지면 돼요, 제가 볼 땐. 네, 뭐 복구 구조하시고 이건 포맷하는 게더 빠를 것 같은데요? 뭐 마실래요? 그럴까요? 네, 뭐 하나 시키려고요, 저는. 아이스티요. 아이스티? 아니면 복숭아 아이스티가 좋은데 아니면 뭐 다른 게 있다면. 뭐 다른 게좀 괜찮은 게 있으면 한번 제가 제시해 볼게요. 저는 에이스 아메리카노 먹을 건데. 여기서는 저는 커피는 안 마셔서. 커피 말고 제가 하나씩 말해드릴게요. 석류 에이드, 스트로베리 에이드, 한라봉 에이드, 망고 에이드, 청포 에이드, 복숭아 아이스티. 복숭아 아이스티. 무조건? 네. 오케이. 이거 마우스 왜 계속 끊겨요? 본체랑 먼거 아니에요? 이거 앞에 안 두고 쓰세요? 뭘요? USB 연장 케이블이 여기 들어있잖아요. 네? USB 연장이요? 네, 연장 케이블이 이게 무선 마우스 이거 뜯으시면 본체 말고 USB 연장 케이블이 같이 들어있잖아요. 이거 같이 이게 뜯은 건데? 없잖아요. 여기 안에 케이블 들어있어요. 아 뭐야,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아 뭐야? 설마 이때까지 케이블 안 끼고 쓰신 거예요? 이거 아니 있죠? 여기 그건 이어폰 케이블이고요. 아니 어디 갔어? 뭐야? 동글을 설마 본체에 그냥 바로 꽂고 쓰세요? 아니 그 이런 거 쓰는 거죠? 네, 이걸 쓰고 충전용으로. 네? 쓰고 있어요, 충전용으로. 이게 여기 굉장히 가까이 있어야 돼요, 동글 위치가. 멀리 있으면 끊겨요. 이게 지금 여기도 마우스를 두 개를 쓰잖아요, 무선 아, 그래서 존나 계속 뚝뚝 끊기더라고, 어제부터. 네. 발로란트 하는데. 진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거 말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그 동글 어디 있냐고요. 컴퓨터에 꽂았죠? 컴퓨터에 꽂았다고요? 네. 왜? 그러면 안 돼요. 왜요? 그 USB가 문제가 뭐냐면, 일단은 위치가 멀죠? 이게 원래 충전용으로도 쓰라고 냅둔 건데 여기다가 그 동글을 꽂으라고 만들어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일단 그 동글을 뽑으시고요. 그러니까 USB를 뽑으라고요? 그쵸, 마우스 USB. 그렇네, 여기 꽂혀 있네. 네, 이것도 항상 거기에 꽂고 2년 넘게 썼는데? 잘 버텨줬는데? 가까이 있어야 돼요. 무선은 기술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아직. 그럼 시청자들은 네. 어떻게? 난 항상 본체에 꽂으면서 네. 아, 왜 이렇게 뚝뚝뚝 끊기냐고 이러면서 맨날 투덜댔는데 왜 아무도 말안 해준 거야? 몰랐겠죠. 그렇게 쓰는지조차 몰랐겠죠. 아, 항상 설명. 아, 그래요? 본체 뒤에 꽂아도 끊기고, 본체 앞대가리에 꽂아도 끊기고. 혹시 연장선을 쓰는데 뒤에 건지 앞에 건지 그렇게 생각을 한거 아닐까, 시청자들은?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쓰는데 그냥 이거 꽂는 위치를 뒤에 건지 앞에 건지 그거를 생각한 것 같은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아이스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네. USB 2.0은 문제가 없었는데 3.0은 2.4GHz 그 무선 대역폭이랑 간섭이 있어요. 그래서 왜또 끊겼냐면 이거 옆에다가 금방 USB 메모리 꽂았거든요. 근데 그 USB 메모리가 3.0 그 포트에 꽂혀 있으니까 메모리가 사용이 지금 되잖아요. 사용이 되면서 그 동그란 그거 어디 있는 거예요? 어디다 꽂으면 돼요, 그럼 저는? 이거 원래 그 여기 꽂아가지고 USB로 바꿔주는 그 젠더가 같이 들어있을 텐데요. 여기 있네. 요거를 여기에 꽂으신 다음에 요거를 동글을 여기에 꽂으시는 거예요. 개편하네. 뭐야, 개꿀딱이네 이거. 네, 이렇게 하시면. 그럼 충전할 땐 개불편한데요, 그러면? 충전할 때는 그냥 이거 뽑고 이렇게 꽂으시면 되죠. 그것도 맞아. 그럼 맞네? 네. 와, 이걸 이렇게 쓰니까 맨날 뚝뚝뚝 끊기지. 와, 하루 종일 맨날 아까도 진짜
내 진짜 한 번만 더 끊겨봐 이러면서 화냈단 말이에요. 계속 갑자기 순간이동할 때가 있어. 왜? 그래서 사람 계속 핵이래 나보고. 왜 핵쓰니? 아 너무 화딱지 나더라고. 아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로지텍 이게 그래도 무선 기술이 좋은 편이라서 끊기긴 끊기지만 혹시 뭐 느려지거나 이런 문제는 그렇게 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끊기면 끊겼지. 그래서 체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안 끊겼을 때는 크게. 아니 자, 이걸 지금 알았다는 게 레전드네 진짜. 왜 저번에 왔을 때 몰랐지? 그런 얘기 없었어. 그래서 저한테 그 얘기 안 하셨거든요. 네, 끊긴다는 얘기를. 맞아, 맞아, 맞아. 그러면 이거 방음부스 옮기면서 본체 위치 달라지고 그런 것 때문에 끊김 현상이 생겼을 수 있겠네요. 그때는 맨날 그냥 진짜 개빡쳐가지고 이 마우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우스는 잘못한 게 없었고 사용자 문제였는데.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건데 무식하게 마우스를 다. 이거 설명서 어디 갔냐? 설명서도 있을 텐데. 설명서를 안 봐요 저는. 여기 있네요. 여기 그러니까 케이블 쓰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볼 필요가 없는 게 사실 난 마우스만 쓰면 되니까. 케이블 써서 동글 심지어 여기 보이죠? 동글 써가지고 그 위치도 맞춰야 된다고. 무선 이제 공유기하고 2m 이상은 이거 동글이랑 벌리고 왜냐면 간섭이 있으니까 똑같은 대역폭이라서 마우스하고 이 동글 사이의 위치는 20cm 이내로 만들어라. 와 나 진짜 뭐했지? 그리고 모니터 네. ARM 쓰실 생각은 없나요? ARM이 뭐야? 아 AMD? 아닌데? 뭐 ARM이요? ARM이 뭐예요? 이거요. 이거는 라이온 아니야? 아니 이거요. 이런 스탠드. 아 스탠드? 네. 아 정민이도 그거 하던데? 정민이도 스탠드거든요? 모니터가? 네. 근데 불편하지 않나? 훨씬 편하죠. 지금 자리 차지 오지잖아요 이런 거. 그건 그런데 이것도 그렇고 이거 자리 차지 안 하면 그냥 키보드를 뒤로 밀면 되는데. 맞네? 어? 바로 살게요 지금. 와 이거 어디서 사요? 싸게 하실래요? 아니면 좀 비싸게 해봤자 뭐 50선 아닌가요? 50도 안 하죠. 그러니까 두 개 합쳐서. 두 개 합쳐서 하나가 16만 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네. 이걸 세 개를 다 그렇게 쓸 수 있냐는 거예요. 네. 저거까지. 네. 저 큰 거까지. 이거는 좀 비싼 거 살. 이거 무게가 얼마인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될 것 같아요. 세 개 바로 갑시다. 오, 잠시만요. 어? 2540? 어? 2540이면 240Hz짜리인데 이것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림? 이건 2546. 이게 후속 버전. 아. 근데 지금 여기 60으로 쓰고 있잖아요. 왜 그러지? 아. 이게 내가 그래서 이게 낚였네. 어쩐지 세팅 왜 없지? 아니 모니터 생긴 거 봐서는 게이밍인 거 같은데? 게이밍 최소 144일 텐데 벤큐 거면 왜 없지? 싶었는데 240이죠. 오케이 인정. 바로 인정하는 부분. 장비는 다 있는데? 네 바로 인정하는 부분. 녹화를 해볼게요. 지금도 여기 보이거든요 화면에. 화면이 갈라지는 게 보이거든요. 이 갈라지는 게 시청자분들이 보기에는 생각보다 엄청 거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갈라지는 것 때문에 화질이 구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 무빙 좀 살아있는데 이 친구. 오 에임이 더 오. 네 이거는 움직여야겠다라고 내가 머릿속으로 인식하고 얘가 반응을 해주는 게 지금 완벽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그냥 하던 그냥 최상의 그 그쵸. 약간 그 느낌일 거예요. 그냥 딱 그냥 그건데 여기서 이제 수직 동기화만 빠르게. 아 근데 이 지금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게 느리긴 느리죠. 네 느리긴 느린데 확실한 거는 이 정도면은 그냥 할 수는 있다. 뭐 그 정도. 근데 이제 근데 원래 느낌이랑은 그래도 차이가 나니까. 네. 느린 거는 느껴지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다 끄고. 아 이거는 근데 안 돼 이건 진짜 알겠어. 이거는 왜냐면은 그냥 여기선 할 수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실제 막 게임에 들어가면. 실제 게임에 들어가면은 이거 위도우상 개 털릴 것 같아 진짜로. 아 이거는 그냥 뭔가 내 움직임에 자신감이 없어질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냥 푸시면 돼요 밖에. 태준님은 실력을 위해서 이제 그냥 모든 걸 다 끄고. 아 이게 실력을 위해서까지는 아닌데 요거 저지원 모드만 그냥 울트라 해놓고 쓰시는 걸로. 진짜 너무 편하다. 포맷 했는데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다고? 왜냐면 세상 너무 편해졌는데요? 제발 와 된다. 아 이게 왜 이게 원래 안 됐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왜 뭐가 안 됐냐면 컴퓨터가 얼마나 쓰레기였으면 이게 나오다 멈춰요? 이게
이 표시인데 네. 이렇게 멈춰 있는 거예요. 아... 안 가 그냥 더 이상. 그리고 30시간 또 눌러야 되고 계속 진짜 죽겠다니까 진짜. 진짜 죽을 뻔했어요 이것 때문에. 근데 지금은 엄청나게 잘 된다. 그쵸. 오, 엄청 네. 엄청 오래 먹혀놨었나 보네. 먼지가 엄청. 네. 저기 아 장롱에서 꺼낸 거라서. 잘 쓰겠습니다. 네. 이거는 어떤 용도로 쓰실 거예요, 근데? 이거요? 파세요. 아, 들고 있으면 쓸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언제나 쓸 일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근데 파는 게 나을걸요? 글카는 오래 들고 있으면 들고 있을수록 안 좋긴 하죠, 중고가에. 네. 그래도 오늘 이득 본 거는 본체를 굳이 안 바꿔도 진짜, 됐다. 예, 그거는 개이득 봤죠. 그리고 네, 마우스 진짜. 끊기는 거. 예. 예, 그쵸. 마우스 막 집어 던져서 20만 원짜리 마우스 막 희생시켰는데. 그쵸. 어, 그쵸. 추가적인 스트레스 막은 거. 그리고 이 컴퓨터 느려졌던 거. 끝났네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바로 가실 건지 아니면은 뭐. 좀 이따 그냥 네? 가야죠. 이따 갈 거예요? 네. 요새 뭐 게임 같은 거 안 해요? 저요? 저 롤 하고 있어요. 롤 티어 어딘데요?